지금 한국이 점점 추워지면서 겨울이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사실 뭐 추워진 날씨를 제일 먼저 실감하는 게 피부가 아닐까 싶어요. 아, 맞아요. 환절기 되니까 수분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계속 땡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환절기 되니까 유수분 밸런스도 깨지고 그리고 트러블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칙칙한 피부톤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거 아세요? 칙칙한 피부로 보인다면 네. 노화가 왔다는 적신호입니다. 뭐야? 내가 제일 잘하는 이유는 뭐야?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면 막 피곤해 보인다, 막 잠 못 잤냐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사실은 푹 자고 나왔는데 네.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못 자서 그래. 맞아, 괜히. 오늘 피부 되게 좋은 거 알지? 그때는 정말 해줘야 돼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 세 명이 바로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온 상태인데 네. 칙칙한 피부를 만드는 원인이 바로 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수분 측정기를 한번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에 딴 거나 준비 잘하세요. 왜 이렇게 이런 거 준비 잘해 오시는 거예요? 굉장하죠? 네. 저희가 한번 수분 측정기에 지금 메이크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한번 그래도 해볼게요. 본인이 속일 수도 있으니까. 왜요? 33.4. 네? 저도 해볼게요. 네. 좀 낮은데요? 29.6. 아, 29.6. 29.4. 29.4. 비슷해요. 혜나 씨가 지금 상당히 지금 수분 폭발인데요? 그러게요. 아니, 평소 어떻게 수분 관리하세요? 저는 사실 좀 겨울엔 좀 리치한 타입의 제품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수분감을 더 많이 이렇게 충족시켜 놨고 잠을 잔다던가 네. 하는 편이어서 그런 하드한 제품을 써서 그런가? 상당히 수분이 많은데 저는 수분 관리를 위해서 일단 이너 뷰티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고 네. 그 제일 쉽게 하는 게 마스크팩? 일일 1팩을 하기 어려우면 적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해주는 편이에요. 혜빈 씨는 어떻게 해요? 저도 마스크팩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네. 장미꽃팩 같은 거를 샤워하기 전에 세수하고 발라놓고 샤워를 네. 하는 편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네요. 네, 수분 부족이라는 것 자체가 네. 칙칙한 피부톤을 가지고 있다는 거래요. 아니 근데 수분이 부족하면 칙칙뿐만 아니라 모든 트러블과 모든 피부의 악영향은 다 나타나요. 사실 가을 겨울 하면은 히터 엄청 많이 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찬바람도 많이 불고 맞아요. 하니까 점점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 보니까 25세부터 네. 노화가 시작된다고 했고 이제 곧 시작된다. 아니요, 저희도 언니 30대 초반이긴 하니까 그렇죠. 네, 좋은 피부를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되죠. 그럼요. 우리 모두가 노화에 대처하는 자세를 가질 때가 됐는데 그 지름길을 알려주실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네. 이분을 만나면 평생 걸그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평생 걸그룹은 80살 때도 걸그룹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K-뷰티가 이분의 손길을 안 거쳐간 게 없습니다. 이분이 K-뷰티는 거의 산증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아니 이분의 수식어도 어마어마하죠. 바로 국내 1호 쇼호스트. 최초 억대 연봉 쇼호스트. 이야. 바로 누군지 아시겠나요? 알죠. 이분은 유난히 빛납니다. 아, 빛나죠. 모셔볼까요? 네. 유난히 씨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유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네, 저도 좋은 프로그램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다양한 뷰티템을 소개하시면서 네. 진짜 그 노하우도 되게 상당하실 것 같아요.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네. 저 뷰티는 물론 그리고 여자들의 숙제가 바로 노화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변하면서 사실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하면 네. 사람도 왜 뭔가 내가 대응 못하고 갑자기 네. 뭘 당하면 놀래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놀래는 것처럼 피부가 그래서. 놀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피부가 노화가 시작되고 사실 요즘에 네. 건강식품에 대한 그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또 네. 건강식품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큼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건강식품 중에 중요한 것이 비타민 C죠. 그렇죠. 먹죠. 사실은 이게 먹지만 말고 직접 피부가 먹게 하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 피부에 비타민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아니, 먹으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먹으면 되지. 굳이 네.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오늘의 네.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네. 좀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피부가 먹는 비타민. 좋은데요? 괜찮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가장 어리지만 네. 피부톤은 언니들 중에 제일 칙칙한 편이거든요. 아니요. 조금 칙칙하고 수분 부족해서 제가 그동안 관리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왔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직접 시연을 하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생기 있는 모모랜드 해빈을 만들어줄 피부가 먹는 비타민, 그 방법을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혜빈 씨가 이제 시연을 해볼 텐데요. 뭐부터 하실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슬리핑 팩이라는 제품인데요. 잘 때 그냥 바르고 자면 네. 흡수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난히 쌤이 한번 알려주세요. 보통 저녁 케어 어떻게 하세요? 세 분은 다? 클렌징 깨끗이 하고 예? 그리고 요즘 같은 이제 가을 겨울에는 수분 크림이나 아니면 좀 리치한 타입의 예. 얼굴 많이 이제 바르고 자는 편이죠. 김지민 씨는요? 근데 저는 좀 많이 안 바르고 자려고 노력 중이에요. 오히려 많이 바르고 자면 이불에 많이 묻어서 제가 수건을 매일 바꿔가면서 깔고 자요. 이불 빠는 것보단 수건 빠는 게 그게 훨씬 나아요. 엄마한테 스매싱 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피부를 갖고 계신 거는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네. 근데 수면팩, 슬리핑팩 네. 보다 네. 그냥 1일 1팩 하고 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지 않나요? 다른가? 1일 1팩, 우리가 보통 팩 하면 이렇게 붙였다 떼어내는 네, 시트팩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르고 자는 수면팩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이 붙였다 떼어내는 걸 15분을 또 지켜야 돼요. 그렇죠. 15분에서 20분. 네, 네. 그걸 넘어가면 오히려 피부에 좋은 성분이 다시 또 이렇게 빠져서 나가기 때문에 바르고 자는 게 제일 또 편하죠. 아, 제가 방금 얘기하실 때 발라봤거든요. 네. 흡수가 거의 완전히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발랐는데 네. 이게 약간 팩이라고 해서 위에 약간 겉돌거나 위에 두껍게 남아있을 네. 줄 알았는데 흡수가 되는 팩이에요. 흡수가 굉장히 빠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성분을 얘기했는데 네. 아까 우리 피부톤 얘기했잖아요. 네, 네. 수분 관련이나 피부톤 개선인데 비타민. 이 색상이 뭔가 좀 그런 느낌 오지 않아요? 비타민색이긴 해요, 진짜. 저희 주제가 피부가 먹는 비타민이니까. 네. 색깔 오렌지 컬러가 딱 나오는 것처럼 네. 여기 안에 10가지의 그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고 복합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타민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네. 항노화에 도움을 줘요. 항노화에.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되게 재미있는 성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이름이 좀 어려워요. 센텔라 아시아티카. 센텔라 아시아티카요? 아시아티카. 호랑이풀 들어봤어요? 호랑이풀이요? 호랑이풀 들어봤죠? 네. 이 센텔라 아시아티카를 다른 이름으로 호랑이풀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성분이 마다가스카르 아시죠? 가보진 않았지만 네네네네 네. 신비의 나라 지금 알아요.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자생하는 풀이에요. 풀인데 센텔라 아시아티카 그 풀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피부 상처 치료 그리고 재생 왜 피부 그 아까 호랑이 풀이라 그러냐면은 마다가스카르에서 호랑이가 이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동물들끼리 네. 그러면 상처가 나는데 그거를 센텔라 아시아티카 있는 풀에서 몸을 막 뒹군대요. 자기 몸을 부비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구를 했더니 그 풀에서 나오는 성분으로 자기 몸을 치유하는 그래서 일명 호랑이 풀이라고도 해요. 진짜 근데,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 센텔라 아시아티카 수 거기에서 네. 뽑은 그 물이죠. 네네, 물가 36% 들어있어요. 진정 효과가 있으니까 네. 뭐 낮에도 막 자외선이나 외부 환경에 자극이 되니까 되게 진정 효과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네 혜빈 씨가 한번 직접 발라보는 것도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하고 저 정도 양은 괜찮나요? 피부 어떻게 또 피부가 기분 좋게 마사지 하면서 그지 이렇게 지난주에 네 맞아요 이렇게 하라고 배웠거든요 이렇게 네. 10초 정도 눌러주시면 돼요 그시 약간 지압점 있는 부분은 눈밑이라던가 코 옆이라던가 확실히 여기 바르니까 되게 네. 뭔가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귀 밑에 있죠 네. 그리고 목까지 해주세요 근데 아까 바를 때 보니까 네. 노란색 알갱이 같은 게 있던데 네. 그렇게 바를 때 이렇게 좀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비타민 캡슐 알맹이라고 피부에 직접 아까 피부가 먹는 비타민이라고 한 것처럼 그 알맹이가 직접 터져서 피부에 더 비타민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혜빈 씨가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들어와주세요. 이 용기 자체가 이게
햇빛, 빛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타민 제품들은 빛에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걸 막아주는. 변색되기가 쉬우니까. 네. 그래서 사실 편하게 쓸 수 있어요. 화장대, 뭐 빛이 들어온 화장대에서도.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나이트용이잖아요. 네. 좀 데일리를 위한 비타민은 없을까요? 사실 얼굴에는 네. 그 수만 거의 정확하게는 80여 개 근육이 있대요. 아~ 근데 이제 그 근육을 많이 움직이면서 네. 제대로 이게 활동이 안 되면 이렇게 지방도 뭉치고 또 우리가 제품을 발라도 네. 잘 이렇게 전체 도포가 잘 안 되면 네. 효과를 못 보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해서 바라다 보면 화장이 안 먹을 때가 안 먹어요. 밀려요. 그리고 네. 근데 용기가 근데 이게 스틱형이네요. 네. 맞아요. 저는 스틱형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크림 아닌가요? 편하니까. 선크림 아니에요. 그러게 아~ 이제까지 선 네. 스틱. 선스틱만 썼잖아요. 비타민 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스틱을 좋아하는 게 제가 저는 위생을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네. 손이 웬만하면 안 닿는 제품이 좋거든요. 그래서 좋아해요. 우리 또 혜빈 씨가 이렇게 지금 네. 피부가 워낙 이렇게 좋으시지만 네. 이렇게 바르서 아까 우리 지압하면서 발랐잖아요. 네. 그것처럼 네. 이 자체로 눈 쪽 우리가 가장 노화가 빨리 되는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얼굴에서? 배웠죠 지난 시간에 눈이랑 입 주변.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수면 그 팩으로 이제 밤에 바르고 주무시고 난 다음에 네.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일리 케어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데일리 네. 케어긴 하지만 수면 팩 하기 전에 한번 해주고 이거 발라도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게 아, 특히 아이크림 전 진짜 귀찮아서 잘 안 바르는 네.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전체 다 흡수시켜야지 뭐 아니면 또 다른 거 흡수시켜야지 아이크림 또 이렇게 흡수하세요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냥 한 번에 바를 수 있는 걸 바르고 그쵸, 자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아이크림처럼 막 흡수를 오래 시켜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간편할 것 같아요. 샴푸 바르고 네. 수면팩 바르고 게다가 특히 우리 눈가는 시술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희하잖아요. 네. 웃고 있는데 안 웃는 것 같아요. 눈만 웃잖아요. 땡기잖아요. 네. 이 제품이 용기 자체가 보니까 이 눈가 부분까지 이렇게 우리 얼굴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표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피부가 먹는 비타민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제대로 포인트만 짚어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 피부 타입에 잘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면팩. 요즘에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수면팩인데 수면팩을 통해서 네. 우리 피부의 근육도 이렇게 우리가 운동하듯이 네. 일부만 쓰는 그 근육보다는 전체의 근육을 쓸 수 있게끔 이제 이 제품에 힘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네. 비타민 제품으로 얼굴에 조금 더 이렇게 탄력과 그리고 좀 더 노화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네. 활동을 수면팩으로 막아주고요. 그러니까 노화는 누구나 다 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톤도 지켜주고 비타민 네. 제품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팩을 하게 되면은 그 얼굴 라인이 잡혀지는 게 있어요. 어떤 팩이든지. 거기에 네. 비타민 팩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톤까지 더 또 항노화까지 믿고 맡기는 거고 네. 거기에 데일리 케어 제품으로 항상 탄력. 그러니까 노화 관리는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하면 아까 25세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젊었을 때부터 하면 더 좀 더 지연시킬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우리가 빨리 알았었어야 돼. 혜빈 씨 땡 잡은 거예요. 쉽게 쓰면 된다. 뷰티스럽게. 아, 욕심쟁이.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노화는 80세 이상까지 계속 오니까요. 그 당연한 얘기를 못해요. 아직 안 늦었어요. 네,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까지 노화를요, 뭐 톤업 크림이나 메이크업으로 좀 숨기기에 바빴다면 우리 유난히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먹는 비타민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먹는 비타민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의 피부에 제일 잘 맞는 제품 골라 쓰는 거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항노화의 비결은 항상 웃는 거. 웃는 거. 네, 웃으시면서 네,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유난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